아이템만 봐달라고요? 네, 아이템 봐주세요. 저 탭 다 맞췄습니다. 아, 그럼 계정 미번을 저한테 보내보세요. 무슨 손이에요? 아, 예. 아니, 뭐, 지금 뭐, 탭 맞춰봤자 뭐, 얼마 맞췄는데요? 얼마 맞췄어요? 아, 무시하시는 말투인데, 저 좀 맞췄어요. 아, 좀 세요? 아, 제가 연하님 방송을 한 번씩 보는데, 그, 또, 신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공 쓰레기를 키우고 있는데. 네. 아,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방송 방금 켜갖고 네. 한번 메이플 접속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놓고 세 글자님 그 도망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뭐, 팩트 좀 갈길게요, 그리고. 네, 뭐라고요? 아, 팩트로 할 거니까, 뭐,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요. 그, 아, 참. 기분 안 나쁘고, 네. 40억이나 준비하세요. 저 위대 바를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아이템 일단 보고 판단하고, 어, 네. 잘 맞췄으면 드릴게요, 40억. 아, 진짜? 네, 잘 맞췄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계정 보내주세요. 네. 네. 대벤저 들어가라고요? 예, 그럼요. 금강연아, 오케이. 저 쓰레기만 냉키웠어요. 입에 다 찍었습니다, 쓰레기만. 아니, 왜 이렇게 쓰레기에 패티시가 있어요? 왜, 야, 이유가 뭐예요? 저는 쓰레기 패티시가 있는데요. 쓰레기를 키우면 기분이 좋아져요. 흥분이 돼요. 아, 그런 게 있다고요? 어, 일단 매수 많네요. 26억이나 있네. 그러니까 제가 해석이 맞고. 네? 준비해주세요.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예. 어, 경매장의 위대미가 얼만데, 일단. 위대미안이 얼만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73억. 73억? 네. 위대한 대미안? 네. 아니, 73억, 맞네, 13억. 어, 이게 12분 전에 올린 거네. 연하님 이거 호갱하라고 이거 올린 거네. 이거 잘 팔리지도 않은 거, 진짜. 어. 아, 일단 판단해주세요, 그 제 거 템. 아, 오케이. 오, 일단, 야, 오, 잘했다. 야, 이거 그거 잡겠네. 야, 일단 매소로 따질게. 이거 진짜 팩트로 갈게요. 이거 지금 30장이면은 그냥 장당 억이니까 30억이네. 30억. 시세대로 갈게, 시세대로. 어. 자, 일단 뭐 아! 와, 이거 뭐 아이템 창이 뭐 포도였다가 참외였다가 어? 청포도였다가 약간 이런 느낌 있네. 근데 저 아케인 무기 내가 봤을 때 이거 보지 않아도 딱 내가 봤을 때는 저거 모류야. 어, 한번 볼게. 아직 안 봤어요. 네? 네? 틀렸어요. 아, 틀렸어. 진짜 실화로? 그럼 무기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무기 아직 안 볼게요. 어, 무기 안 볼게요, 여러분들. 어, 무기 마지막에. 와, 일단은 교환 불, 와, 이 아이템은 제가 봤을 때 연하님이 계정 가져왔을 때 딸려온 템인 것 같아요. 절대 연하님이 상관 아니야, 이거. 이거 인정하죠? 예. 절대로. 이런 템은, 어. 네, 그쵸.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 코스모스링. 야, 요것도 지려버리네.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원래 코스모스링은 받기 힘든 템이기 때문에, 어, 요것도 아마 캐릭 계정 가져왔을 때 가져오지 않았을까. 맞죠? 잠깐. 네. 그거 잠재랑 에디 제가 다 돌렸습니다. 아, 잠재를 띄웠어요. 이거 직접? 제가 했습니다. 와, 진짜로? 근데 왜 에디션은 잠재가 MP 5%, HP 5%가 아니고? 제가 돈이 없어서 거기서 멈췄거든요. 아, 아니 공10이면 이게 레어랑 다를 게 뭐예요, 이거는? 아, 원래는, 예. 들어보세요. 네? 원래는 그 에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HP 플러스 150이었는데. 네. 제가 그 한 만원 투자해가지고. 어허, 만원 투자해서? 띄웠어요. 아, 만원 투자해서 그냥 이거 띄운 거예요? 네. 와. 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S급, 더블 S급 마스 주얼링. 이거는, 에디셔널은 연하님 돌린 게 아니네. 이것도 그냥 딸려있던 것 같다, 보니까. 어. 그거는 제가 돌린 게 아닙니다. 그쵸, 돌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템이, 맞아요. 어, 올스테, 뭐, HP 18%에다가, 오, 나쁘지 않네.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연하님이 만져놓은 게 아니니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니까 이게 아직까지 나쁘지 않지. 어, 맞잖아요. 그쵸? 예. 네. 그 다음에, 솔직히 이 벤전스링 같은 경우도 아 이건 큐브도 안 돌렸네. 그렇죠? 이건 아예 건들지도 않았네. 근데 공식은 제가 띄웠습니다. 아 에디셔널 공식은? 네. 아 에디 공식. 어 근데 HP60도 붙어있네. 뭐 나쁘진 않네. 어 성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배는 2520짜리 요것도 힘이 부스탯이 있는데, 뭐, 공격력, HP 2570. 왜 올스텐 필요가 없다 보니까, 대벤저가. 그래서, 어, 야, 근데 성배가 HP가 최대 몇이에요, 여러분들? 어. 최대 몇이야? 몇이에요, 이거? 몇입니까, 이거, 연하님? 최대에요. 이게 무슨 최대, 이거 최대 아니야! 안 낚이네. 예. 아니, 무슨 메이플, 아!
아, 저기요, 저기 그 연하님 머리는 잘 깎아도 메이플은 제가 더 잘해요. 예, 알잖아요. 아니 무슨 막 아마추어 같지도 않은데 우리. 예, 아니 무슨 우리 뭐 매할은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도미네이터. 오. 네? 도트요? 토드? 토드. 야, 토드를 하셨네. 이거 도미 원래 6작이 끝이잖아. 근데 왜 5작이에요, 이거? 아, 대벤저는 파편자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갖고. 네. 가성비로 했습니다. 아, 가성비로 했다고요? 예. 아, 그러면 이거 뭔 작한 건데요? 예? 이거 뭔 작한 건데요? 몰라요. 작한 걸 몰라요, 본인이? 예, 그냥 하는 대로 했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조정하실 수도 있겠네, 이거. 도미네이터는 많이 쳐줘야, 솔직히 말, 에디도 비싸긴 한데, 많이 쳐줘야 한 10억 정도, 한 10억 정도 줄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뭐 20억, 야, 20억 줄 거면 레전드 사고 말지, 유닉 사고 말지, 솔직히. 많이 줘봐야 10억이야, 이거, 10억도 비싸, 10억도 잘 쳐주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연하님,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 팩트야, 팩트. 일단, 예. 예물도 없고, 파편장만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원래 그런 그게 있어요. 원래 자기가 집착하면 돈 더 쓰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시세대로 가야지, 시세대로. 안 그렇습니까? 아, 8억. 아, 10억 가주자. 그래. 10억 가주자. 야, 그냥 홈테이블. 이것도 애들 괜찮네. 이것도 토대했나 보네요. 네, 그것도 했어요. 와, 이거 토대 매물 괜찮네. 근데 카오스 홈테이블. 그치, 원래 데벤저는 카운 먹을 거야. HP 10%가 붙어 있기 때문에. 카운 뭐가 3억 주면 되겠다, 3억. 3, 4억 정도? 비싸게 쳐주자, 4억. 한 4억 정도 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 뭐 벨트 뭐야? 뭐, 분노한 작품 벨트를 왜 끼는 거야? 이거 HP가 붙어서 끼는 건가요? 아, 분노한 작품은요? 예. 네. 아니요, 그냥 그거 있던 건데 건들지 않았어요. 아, 원래 있던 거라고요? 17성짜리? 네, 있던 건데. 그, 다른 HP 벨트가. 네. 아, 원래 있던 거, 그냥, 원래 있던 건데 건들지도 않았죠, 이거 지금. 네, 너무 구대기긴 한데. 네. 자, 그리고 한번 투구 한번 볼게요. 투구는, 맞아? 예, 투구가, 오, 투구 추가 3,150 높네요. 제가 다 했습니다, 그거는요. 와, 이거 집착했어요? 그건 전부 다 제가 다 산 거예요. 에디 토드하고, 예. 에디 토드하고 HP 오퍼의 공격력 10에다가 3,150짜리, 와. 이 공 부스트 힘 욕심인 거죠. 1초비, 1초비야, 이거? 대박이네. 3150. 이거는 17성이니까, 이거는 좀 많이 줘갖고, 20억은 존나 해봐고, 여러분들. 가회시 몇 남았는데. 아, 직접 했는데 왜 가회시 6이에요? 이거 왜 이래요? 샀다니까. 아, 통째로 지금 직접 통째 산 거예요? 직접 샀대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그게 27억인가? 27억이요? 야, 물량이 없네, 27억은, 야! 잠시만요, 제가 막 확인 좀 할게요. 데벤저 HP퍼가 물량이 없다는 거죠? 17억이었나? 16억에 HP 15%짜리, 그래, HP 2700 붙은 추억 붙은 게 10억짜리 있고요. H 풀작이고. 아, 그, 17억이요, 미안해요. 아, 17억? 네. 아, 17억이면 나쁘지 않다. 예, 그래도 뭐, 예, 17억 정도면은 에디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 17억. 갑자기 10억이 빠지면 어차피 손해는 연하님이야.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예. 17억이었습니다. 진짜 17억이요? 알겠습니다. 와, 이거 HP 18% 지리네요. 얼자 응추. 나쁘지 않지요. 예, HP 18%. 근데 오퍼에 공사에 HP. 아, 이거 원래 있던 거죠? 아, 그거는 있던 거예요. 그쵸, 원래 있던 거. 딱 봐도 원래 있던 거. 오케이. 예, 딱 원래 있던 거. 그리고 카오스 핑크 마크는, 아, 블랙 마크네. 블랙 핑크 마크는 HP 21%. 이거도 원래 있던 거 같고, 20성 만든 거 있던 거죠, 이것도. 예. 원래 있던 거. 그냥, 교환불가는 웬만하면 다 그냥 있던 거네. 그리고, 워리얼, HP 9%, HP 7%. 와, 이거 좋다. 진짜요? 야, 이거, 아니, 에디가 잘 돼 있네. 근데 원래 데벤저 같은 경우는 에디가 정말 중요한 거, 윗잠재보다 에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진짜로. 원래 데벤저는 여러분들 에디가 5%씩 뜨기 때문에, 유니크 가버리면은, 유니크 가면 7% 뜨고, 그리고 에디, 그 뭐냐, 걔 어디야, 레전드 가면 더 뜨잖아요. 역시, 글자님, 베베 1등 맞네, 잘 보시네, 템. 아, 템 보는 거야, 뭐. 솔직히 제가 템 스틱 안 해주는 것 뿐이지, 사람들. 그냥 요즘 뭐, 하면 다 하죠. 이거 하이네스. 자,
이거 한 10억 주면 돼. 어, 10억 주면 되니까 이 정도 되고. 와, 아, 이거 뭐야? 야, 바지. 바지 이거 얼마 주 샀어요, 바지? 바지는 좀 비싼 거 주 샀어요. 예, 이거 얼마 주 샀어요? 진짜로. 네. 저 그 바지 18억 주고 샀대요. 아, 18억 주고 샀다고요, 이거? 네. 아, 18억. 아, 왜, 누가 그래요, 근데? 저 같이 했던 저 매니저. 아, 근데 이거 되게 싸게 샀네, 그러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템이. 어. 네. 어, 18성이 이 정도면 상타치집 잠재도 3150인데. 아니, 애추업도. 그리고, 야, 이거는 또, 이것도 옵션 이탈인데, 이거 앱설 신발을 얼마 주셨어요? 신발은 진짜 거짓말에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얼마요? 40몇억이었어요 그때. 예? 완전 개. 37억인가? 40몇억인가 그랬었어요. 상호구가 돼버렸네. 아니 무슨 37억이요? 30몇억에 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30초반에 40초반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40억 초반대? 예. 와, 야 이거 무슨 아니 물량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산 거죠. 예. 네. 없어서 그냥 사버렸어요. 와. 40억대? 40억으로 갈게요. 그러면 40억 초반이니까. 숄더가, 아, 숄더는 15%의 공격력 3에 HP 60 붙었네요. 얘는 얼마 주고 샀어요? 아, 24억에 샀대요, 사람들이. 24억 정도? 아니,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알아? 어. 아, 저는 24억?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장갑. 오, 장갑은 18성. 장갑은 18성에 HP 2880에 공격력 5짜리. HP 15%에 HP 5%, HP, 어, 에디 잠재. 이건 또 산 거네. 그냥 샀죠. 이건 얼마로 샀어요? 그것도 조금 비싼 거로 산 것 같은데. 그거는요, 제가 원래 그 장갑은 크뎀 있는 거 사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크뎀 있는 거 사는데 크뎀 비싸지. 근데 크뎀이 정말 비싸가지고. 네. 그냥 포기하기 이거 얼마 샀어 그래서? 그 20대 후반인가? 20억 후반대? 네. 어 20억 후반대면 썩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어차피 물량이 이 정도의 매물을 어차피 잠재 야 앱솔은 HP 퍼가 아 HP가 추업 얼마까지 붙죠? 어 20억 후반이면 장갑이 18성 치곤 잘 사는 거지. 아 그래요? 그쵸 18성인데. 아 다행이다. 어 이 정도면은 잘 산 거네. 어 이거는 아, 이거는. 글자님. 네.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까? 하세요. 한 28억으로 치자. 네. 아, 절대 팔 생각 없어요? 예, 메이플이 망하기 전, 저, 망한다 공이 떠도? 메이플 망할 거 알고서 산 거예요. 와, 그냥 메이플 뼈를 묻겠다, 이 아이템들은. 예, 그냥 재미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회수할 생각 없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 아이들을 죽였어요. 어, 근데 굳이 이런 템들을 사고 쓰레기 캐리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아, 어, 그건 맞기는 맞지. 아니, 왜냐면은, 그, 데벤저가 쓰레기란 게 아니고, 히어로, 신구, 또 뭐 했죠? 캡틴! 블래스터! 어, 블래스터. 예. 그런 직업들을 했다고요? 지금 그 직업을 다 200 찍었어요? 네. 야. 네네. 프렌즈를 쓰면서 피를 관리하면서 적당한 그 거리를 벌려가면서 데미지를 넣는데. 네. 그 자체에 저는 매력을 느껴서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매력을 느껴서 한다고? 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도 데벤저를 해봤거든요? 저는 데벤저를 무자본 해봤었어요. 예. 무자본 해봤는데 진짜 무자본은 갑이에요. 근데 이게 템을 엄청 좋게 맞추면은 진짜 완전 가성비가 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템이면은 어 웬만한 보스 잡겠는데 일단 다 봐야겠지만은 지금까지 좀 호갱 기질이 좀 있기는 합니다. 분명 호갱 기질이 있는데 좀 더 볼게요. 망토 한번 보면은 망토 에디셔널 있고 HP 12% 이거 얼마로 샀어요? 그것도 한 20몇억 산 것 같아요. 20몇억? 어. 네. 20몇억이라. 오케이. 이것도 20몇. 이거 그냥 대충 앱솔은 진짜 개 호갱짓 한 건 이거밖에 없네. 근데 이게 에디가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아. 에디셔널이 10%다 보니까 40억 주고 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40억 그래도 비싸요. 예,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냥 봅시다. 오.
야, 이것도 제가, 극한의 포스 시즌은 제가 봤을 때는 1도 안 건드렸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죠? 네. 제가 1%도 건든 게 없습니다. 그렇죠. 1%도 건든 게 없는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래요. 예, 전혀 건든 것 같지가 않고. 오케이. 그리고, 뭐, 도로시 챌린저는 당연히 이거는 여다리비 했을 일이 당연히 없고요. 오케이. 엠블렘은, 지린다고 하는 거 우리가 본인이 일단 작은 안 한 걸로. 방방공에다가 공 15%. 지금 요거는 당연히 연하님이 그거 한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도 안 만든 거죠. 그냥 연하님이 만든 거는 그냥 교환불가 빼고는 다 연하님이 한 거고요. 맞아요. 아, 진짜 어떻게 하나도 건드 이거 거의 뭐 숟가락만 얹어놨네. 예, 네, 왜요? 제가 했어요. 네? 아, 무기 아직 안 봤습니다. 그건 진짜 제가 개고생해서 만들었어요. 진짜로. 개고생해서 만들었다고요? 현금 42만 원. 현금 42만 원. 그리고 큐브에 쓴 돈. 30만 원 플러스. 시청자 지원. 시청자 지원. 거의 20만 원. 20만 정도. 그러면 합이 거의 100만, 약 100만 돈이네요. 네, 근데 그만 한 90초반대 되거든요. 90초반대? 근데 옵션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보디 찍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자잘하게 질렀으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저 무기가 아케인이면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3, 2, 원! 꽃게! 이딸 22성에 뽀공이 붙었고 거기에 공... 자 그러면 자 이제 잠깐만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지금 돼 있던 거 원래 돼 있던 게 뭐예요? 하나 삐겼거든요. 네. 이거 40만 돈을 이거 줬다고요? 네, 레드 큐브 쓰려다가 가웨슨 뭐 이거 뭐 어디 돌렸어요? 어디 다른 분들한테? 아니요. 가웨슨 좀 낮았습니다. 42만 원에 가지고 왔어요. 아, 이걸 42만 원. 22성을? 네. 22성을 42만 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쌍레가 앱솔 시대가 많이 떨어졌다 해도 42만 원 정도면은 이거면 나쁘진 않아. 근데 이제 문제는 큐브를 40만 원 먹었는데 이 옵션이라는 거죠, 지금. 예. 아니 야 42만원 나쁘지 않지. 22성인데 대변인 무기 쳐도 형님들 큐브를 돌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에디셔널은 돌려서 띄운 거예요? 네. 아 에디는 돌려서 이걸 띄웠고. 아니 에디 돼있어. 에디는 되어있었고 잠재만 건드렸어요. 그럼 50만원 정도를 여기다 질른 거네. 50만원 질렀는데 이게 뜬 거네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모든 걸 다 줘줬다. 네. 그래도 방송하면서 큐브 돌리는 거 한 번은 보여드리지 않아야 됐냐 싶어가지고. 네. 그래도 방송 한번 했는데, 제 손은 미용에만 투자가 됐나봐요. 그 똥손이더라고요. 첫날에 84만원 하고. 첫날에 84만원이요? 첫날에 84만원. 자, 그 다음. 그때 200억 정도 가져왔을 거예요, 200억. 84만원에 200억 사왔다고요? 네. 오케이, 또. 네, 킥보드. 그거를 80만원을 팔고. 네. 그 돈으로 제가 한 72만원 정도를. 72만원을 더 현질했어요? 네. 156만원 정도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것저것 좀 더 부가적으로 해가 160만원을 쓴 거네요?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84 플러스 72만원. 152만원이 정확해요? 예. 오케이, 150만원 정확한데. 자, 그럼 무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무기 그냥 결국 42만원짜리야. 100만원 질렀지만.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돈 지른 거는 그만큼 못 받아. 옵션을 못 띄우면은. 아, 156만원. 156만원. 신났네, 존나
어쩔 수가 없지, 이거는. 일단 156만원, 자, 까보겠습니다. 그 42만원 빼드릴게요, 여기서. 그리고 잠깐만. 42만원을 여기서 빼고, 자, 114만원. 자, 그 다음에 매소. 자, 계산기 뚫어볼게, 이제. 일단 아이템은, 그냥, 스공 봐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스공이 얼마 나오냐면은, 어우, 스공 나쁘지 않아요. 스공 1000만 정도? 어, 그래, 좋아요. 대벤저가 좀, 근데 물스공인가요, 원래? 어떻게 되니까, 어, 네. 풀프렌즈나 뭐 이건 도핑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한 2,400만, 2,500만 나와요. 야, 그 풀 도핑하면 2,500만 정도 쓰고 나온다고? 더 가면 2,600만 정도 나와요. 아, 풀 도핑했을 경우에. 예. 어, 근데 보공도 괜찮, 보공도 나쁘진 않고 뼈공만 빼고면 보공 나쁘지 않고 방부 나 방부 딱 채워놨고 보스는 웬만하면 다 하네. 그럼 지금 노프 상태에서 HP가 66만, 아, 여기 써네. 66만 4,474. 아, 그래요? 예. 66만까지 정도 뜨고, 보공은 좀 더 올려야지. 211억. 일단 아이템 값은 211억이 나왔고, 그러면은, 이거 그냥 42, 이거 아까 84만원 돈. 84만원 돈? 84만원에 100만원, 184만원. 자, 원래 쓴 돈은 그러면은 156만원이잖아요. 그쵸? 156만원에 28만원 더 쓴 거네. 잠깐만, 이 정도면 탭스팅성은 나쁘진 않은데? 어, 아니 진짜로. 아니, 이 정도 손해면은 아니지. 근데 이 156만원 치고는 탭스팅이 잘못됐지. 그거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 하는 거 치고 주변에 많이 알아봐서. 그치. 야, 156만원에 이 템스팅이 나온 거는 좀 그냥 완전히 못했다는 아니고 그냥 평타 정도는 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네. 무기에서 조졌어요. 예, 무기는 조졌는데요. 그러니까 156만원에 평타가 맞아요. 근데 180만원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아이템 생 그러니까 큐브 돌린 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솔로몬, 저만이 맞아. 솔로몬입니다. 근데 연하님, 문제, 뭔 얘기인지 알아요? 어떤 거요? 이, 지금 150, 그냥 180만 썼잖아요. 평타라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서 한 말씀 드리면요. 예. 그 엠블렘하고 실버 블라썸링, 뭐 코스모스링, 더블 에스급, 벤저스링, 그리고 블랙빔만크, 하트, 그리고 포스 쉴드 이런 거 없었잖아요? 네. 결국 이 템스팅 쓰레기 템스팅이에요. 진짜 개 찌끄레기를 맞춰놓은 거야. 이거 진짜 팩트야, 여러분들. 아니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빛나는 거야, 여러분들. 야, 이거 빼봐. 자, 빼볼게요. 잠깐만요. 원래 있던 거 다 빼볼게. 156만 투자, 184만 원이지? 투자한 거 빼볼게, 여러분들. 지금 원래 있던 거 빼볼게. 자, 이거 포스시드는 그냥, 포스시드는 그냥 주자. 이거는 교환 불가니까. 자, 요거는 줄게요. 어딨어. 잠깐, 요거 빼갖고 볼게요. 심장. 심장까지도 한번 줘볼게. 요거, 야, 이것도 원래 있던 거래. 있던 거니까 안 맞췄는데. 자, 요 정도만 딱 가볼게요. 벨트도 원래 있던 거래, 이것도. 자, 스공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워프로 갈게요. 노워프 980만이었는데 지금 스공으로? 야, 보조를 빼라고? 보조 빼면 어떻게 해? 아, 불빛마. 아, 야, 보조는 넣어줘야 돼. 아, 얼짱도 있던 건가요? 아, 얼짱까지 봐주자, 여러분들. 그래도 이 정도는 뭐 맞출 수 있으니까. 자, 요 정도까지 해서 스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180만원의 스택 공격력을, 자, 공개할게요. 이거 한 번도 안 봤죠, 연하님? 왜냐면은, 그쵸, 안 볼 수밖에 없지. 본인은, 이게 당연히 본인 거기 때문에 이거 뺄 생각 안 하거든, 자각을. 난 이 정도면 잘 맞췄어. 이 정도면 뭐 클라스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본인은. 아, 심볼은요? 오, 심볼, 야, 대박이다. 와, 심볼 이거 직접 한 거 아니죠? 와, 877화야? 와, 그 전에, 이거 펫 작도 이거 연하님이 아니죠? 솔직히 안 했죠, 이거? 제가 안 했어요. 그쵸. 야, 이거 30억도 빼야 되네, 여기 있는 거. 원래 있던 거잖아, 이거. 그러면 30억이 이거 빼야 되는 거네. 그니까 12만원 돈을 그냥 날린 거네, 이것도. 스공이, 짠! 530만. 그니까 450만. 거의, 지금 솔직히 말하면 봐준 거 빼고 이런 것까지 빼버리면은
500만 미만하고요. 얼짱 빼잖아요. 470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하님이 정확히 맞춘 템만 갈게요. 연하님이 정확히 맞춘 템만 가면은 이거예요. 정확히 연하님이 맞춘 템입니다, 여러분들. 네. 반토막 그 이상이 납니다. 339만. 근데 와, 이게 지금 실태예요. 연하님 이게 실태야. 이게 팩트야. 신보를 빼면 안 되지,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아 시원하죠. 이거죠. 야 이렇게 해서 960만. 요러면은 존나 아이템 차 160만 쓴 거 나쁘지 않아. 진짜 160만 쓴 거 오케이 인정해. 근데 이거 빠지니까 봐. 몰골 봐라. 몰골 봐. 와 띠봐 이거. 근데 이게 빨리 연안이 캐릭 가져가요 이거. 연안이 이거 시청자분들하고 빨리 소통하면서 이거 26억을 어떻게 쓸지 한번 이거 토론을 해봐요. 무슨 위대미아냐 지금. 위대미아는 쓸 때가 아니에요. 예. 세지고 나서 위대미아하는 게 맞아요. 알았죠? 저 오늘 이거 지금 좀 말 많이 해갖고 코가 아파갖고 이거 연하님이 좀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청분들.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노잼이야. 네, 노잼이 딱딱 좋았어. 이제 딱 여기서 끝내게 맞아. 유튜브 각 나왔어 우리. 자 이제 그만하고 우리 글자님 방송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들 그 추천하고 저희한테 그 두 번씩 눌러주시고 그 코 선언했으니까 잘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믿어줘요. 진짜 고생했어요. 연하님 이거 시청자분들하고 좀 토론해요. 26억 헛단에 쓰지 말고. 조만간 미리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진짜 한번 그렇게 합시다, 우리. 네, 만나서 합시다. 네, 알겠어요. 우리 훈훈하게 끝냈어요, 분명히. 네, 우리 잘생겨요.